딴 세상이 펼쳐지는구나. 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랜만에 화전령 제를 넣는데, 저 멀리 저기 보이는 것이 이 강원랜드입니다, 여러분. 옛날 그 사북 역전 뒤쪽에 그 지장산 마을인가 뭐 하는 자리에 강원랜드가 들어섰는데, 옛날에 저 동네 입구에 보면은 대통령 왔다 가신 마을 뭐 이래가지고 그런 편말도 있고 그랬는데, 여기가 옛날에 보면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태영광업소도 있었고, 동원탄자 하청도 있었고, 또 하여튼 여러가지 그 중소규모의 탄광들이 많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. 한때는 여기도 많은 주민들이 아주 그 모여 살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, 그 많던 사람들은 태광과 함께 바람처럼 떠나버리고, 저 건너에 강원랜드가 큼직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, 아이고 길이 얼마나 험한지 뭐. 어쨌든 건너편에 산 경치는 좋네. 산 경치는 좋아. 산모퉁이 하루 돌아 송악산 이끄네 월그리 갈래 갈래
푸른 산 속, 헤매는 불벌레의 눈길을 빛 곱게 탄광의 흔적으로 주변이 온통 새카맣게 이렇게 보이는데 야, 옛날에 그 탄광이 돌아갈 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길도 이렇게 고전길이 잘 해놓았습니다. 잘 보이네. 잘 보여. 강원랜드 여기서 봤을 때 좌측이 컨벤션 센터, 오른쪽이 카지노. 또 화면 바로 앞쪽에. 차에서 봤을 때 앞쪽이 이게 무슨 콘도 같은 건데 이거 콘도 두봉정사. 두봉정사. 백운산 오성. 화전령인가? 화전령 가는 버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, 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자, 옛날에 진달래가 피면은 그 진달래 꽃을 꺾어 먹으면서 넘었다. 그래서 화전령이다.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. 화전령. 꽃을 꺾어 먹으면서 넘어갔다. 그래가지고. 화전령이라고 했답니다, 여러분. 어이구, 길이 길이 있나.